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자가 정말 눈 하나 깜짝 않고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누구 얘기냐면 우리가 너무나 사랑했던 배우 고 이성균 씨 얘기입니다. 부산영화제 한국영화 공로상을 이성균 씨가 수상한다고 합니다. 특별전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라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부산국제영화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렇게 하다가 부산국제영화제도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제가 당사자잖아요.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하나씩 하나씩 뭐 자극적인 어떤 정보를 흘려가지고 마치 사실인 양 그냥 확대 재세 생산하고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아니 저 울진 않습니다. 예. 너무 목소리가 떨려 지금. 아니 너무 뭐 지난해부터 아주 잘 웃으면서 잘 지냈고. 예. 근데 이런 행태가 계속 되었어요. 예. 조국 사태 때 조국 교수님과 정경심 교수님 수사를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예. 이재명 대표님과 이재명 대표님의 사모님 김혜경 여사님께서도 수사를 받을 때도 항상 그랬습니다. 마치 흘리기 하나씩 이렇게 하면 전 언론이 받아쓰기 하듯이 단독 경쟁 붙어가지고 사람을 그냥 죽일 듯이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고요. 예, 네. 이 지금 수사 자료나 이런 기밀을 유출해서 사실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이 공범이고요. 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밀을 흘린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된다. 끝까지 징계가 아니라 형사처벌된다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로에서 극장을 운영할 때 전혜진 배우와 작품을 여러 개를 한 적이 있죠. 제가 직접 뭐 연출이나 혹은 그 극단의 식구로 이렇게 들어가서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기획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차이무라고 하는 극단이 예, 작품을 갖고 와서 저희랑 공동으로 제작을 하고 공동 기획을 해서 여러 작품을 했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이성균 배우와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봤는데 전혜진 배우의 상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너무 그러니까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아이들은 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국가의 범죄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마약은 해본 적도 없어요. 오히려 꽃뱀한테 속아서 정을 준 그 이유 하나로 꽃뱀한테 속아서 돈 뜯기고 공갈협박당하고 그리고 마약을 자기가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가세현 등등에 의해서 말도 못할 녹취가 터져나오고 그러자 마지막 남은 끈을 놓고 말았어요. 근데 그 끈을 놓을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검찰이에요. 경찰이고. 왜 끝까지 그렇게 그 이번에 휴가도 아니 술 먹고 운전한 건 잘못됐죠. 근데 술 먹고 운전하다 자빠졌는데 자빠지는데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경찰이었어. 그래서 처음엔 도와드릴까요? 했는데 술 냄새가 났대. 예. 그래서 그때 뭐 사고 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슈가도 지금 세우는 거 보세요. 포토라인을 세우는 게 그게 형벌이에요 지금 연예인들한테는. 근데 이성균은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토라인을 끝까지 세우면서 망신 주기를 했어요. 슈가한테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러고 있고 김혜경 여사한테도 그러고 있고 근데 김건희 따위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휴대폰 반납하고 소환 당하고 가짠지도 소환 당, 검사들이 소환을 당하고 아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 진짜. 정말 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여러분 부산영화제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그리고 우리 이성균 배우를 정말 많이 기억해 주시고 특별전도 성황리에 만들면 그것이 저들을 선득선득하게 만드는 심판이기도 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변호사도 지금 기소를 당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은 조작 수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광기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인 투자를 합법적으로 너무나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지갑이 다 오픈될 수 있는 그런 투자의 형태로 한 거잖아요. 카카오 네. 지갑을 통해서 예. 카카오 지갑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해부터 누차 말했지만 평생 살면서 누구한테 큰 돈을 빌려보거나 빌려주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딱 주계좌는 막 국민은행 딱 하나 쓰는 거고. 그리고 이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하는 게 거의 2016년 17년부터 딱 실명계좌 하나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다섯 개 정도만 거래소만 보면 어디서 들어오거나 나가고 이렇게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본인은 지갑을 마구 들여다. 그래서 아예 공개를 했죠. 들여다봤던 그 무슨 탐정 비슷한 예. 역할했던 그분도 엉터리죠. 예, 예 엉터리죠. 다 뭐 봤잖아요. 예. 다 봤는데 뭐 아주 의욕이 막 있는 것처럼 막 우익들 채널에 가가지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언론에서 하고 싶은 말만 해준 거예요. 미공개 정보 의혹이다, 뭐 뇌물이다, 재산 비장이다 다 엉터리 같은 이야기고요. 만약 언론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려면 사실은 그런 의혹을 제기할 만한 단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미공개 정보를 누가 제공했다든지 제보했다든지 문자가 있다든지 녹취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11개월 보유해서 99.6% 손실 난 걸 가지고 마블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중에 세 개는 하나는 11개월 보유해가지고 작년에 평가했을 때 99.6% 마이너스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개는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2년 몇 개월 다 장기 보유인 거예요. 예. 두 개는 아예 투자한 금액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손해본 거예요. 그럼 보통의 미공개 정보다라고 하면 모르게 저점에 막 거래량이 튀지 않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이치 모터스처럼. 그렇죠. 몇 달 전에 수달에 사서 몇 달 전에 사가지고 저점에 거래량이 튀지 않게 사가지고 고점에 매도하는 게 맞잖아요. 저처럼 장기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의 정보도 없지만 그냥 거래 패턴을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다 공개가 됐었어요. 지갑 주소를 공개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황당한 거예요. 언론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하면서 뭐 미공개 정보도 아닌데 미공개 뭐 상장 직전에 고점에 샀다라고 하면서 미공개 정보라는 거예요.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적도 없고 그런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돼 있는 혐의들은 전부 날아가고 지금 남은 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재산을 공개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누락한 게 이제 원래는 그 공직자 재산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제대로 신고를 안 하면 징계 사유로 되어 있는데 이제 몇 건이 안 돼요. 이제 형사 처벌한 사례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찾아보니까 정경심 교수님이 그렇게 형사 기소를 했더라고요. 아니 근데 본인은 그 코인을 그 공개할 의무가 그때 없어 가지고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 가상 자산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법적 근거 조항 자체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가상 자산 자체가 워낙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평가가 힘든 거잖아요. 아니, 법률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상 자산 자체를 법률로 인정을 안 해서 선거 때도 제가 몇 차례 확인을 해 봤는데 아예 그때 신고 대상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지금의 시점에서 지금은 이제 코인을 자산으로 공개를 해야 되니까 공개 안 했다고 위법이다? 아니요. 공개를 안 하려고 공개를 일부러 안 하려고 가상 자산을 샀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샀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라는 주장인 건데 1년 3개월 동안 결국엔 기소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작년에 난리가 났을 때 그 수사팀들은 그 생각을 안 했겠냐고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근데 그 수사팀도 아무것도 안 된다. 법률적으로 안 된다. 무리한 법리 구성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기소를 안 하고 소환조차 안 하고 있었겠죠. 아니 잠깐. 근데 갑자기 지금 부른 거예요. 우리 포핀스님도 이 얘기 아직도 하시는데 예. 업무 시간에 거래한 것 자체가 큰 문제 아니냐. 자동 거래였잖아요. 아니 이제 업무 시간에 거래한 거는 제가 너무 죄송하다라고 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과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그 장소에서 했는지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법사위 회의장을 보게 되면 다 생중계고 바로 뒤에 보좌진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칸막이 없이 의원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막 옆에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뭐 바깥에 뭐 회의장에 나가서 뭐 다른 어떤 장소에서 화장실이나 쉬는 시간에 그렇게 거래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제가 말씀드린 건 만약 그게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면 저는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예 그러면 출석 안 한 사람들은 뭐예요? 출석 30% 40% 출석 아예 안 하고 어디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는 사람. 심지어는 저는 막내니까 우리 본인한테 조용히 있으라 그러고 그리고 사퇴하라고 그랬던 사람들은 열심히 골프도 잘 치고 다녔더라고 회기 중에. 아니 그리고 저보고 막내라고 의사정독수 필요하니까 자리 좀 지켜달라 그러고 어디 술 먹으러 저녁 약속했다고 나가신 분들 그건 뭐예요? 얘기해 그 누군지. 아이고 뭐 이야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럴 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최 씨야? 아니 비난의 크기라고 하는 게 거기에 상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난해는 정말 뭐 그냥 온통 온 나라가 24시간 무슨 뭐 난리가 난 것처럼 아니 민주당 아니고 국민의힘 권영세 나오니까 조용하고 그렇죠. 세상에 이준석은 이걸로 10억이나 벌었다는데 칭찬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오히려 10억 벌어 야 그러니까 똑똑해요 이런 거예요. 정당국과 달리 똑똑해 이러잖아 이런 거예요. 한동훈 그 뭐 비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에 댓글 팀을 운영했다라는 것을 댓글 팀 소속 일원이었다라고 하는 장해찬 평론가가 터뜨렸잖아요. 예. 제가 온라인 소통 단장이었어요. 예. 만약 제가 그런 의혹을 누가 터뜨렸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철컹철컹. 철컹철컹이 아니라 한 일도 아닌데 마치 한 것처럼 작년처럼 온 난리가 났을 거예요. 24시간 도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이중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현정 앵커한테 많이 맺혔군요. CBS. 아니 저 털보님은 MBC 털보님은 빼야 되는데 우리 저 그 서강대 선배인가 그러던데 네, 거기는 빼야 되는데 김현정 앵커도 뭐 뉴스쇼도 뭐 공정한 척 객관적인 거 하지만 엉터리인 거죠. 뭐 전문가라고 불러갖고 하는데 아휴 그 중앙대 어떤 교수님도 그거 참 그래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 제명하려고 했던 의원님들조차 사랑으로 다 공천 줘야 된다고. 야라이. 그래서 참 이게 정치인 성품이 아니에요. 정치인 보통 정치인들이 말싸움만 몇 번 이렇게 섞어도 공방만 좀 해도 진짜 삐져가지고 토라져가지고 이게 말도 안 섞는데 저는 착하게만 살면 안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떡하겠어요. 제가 안 되는데 막 억지로 막 분노를 하고 싶은데 차라리 나는 김남국 그 의원이 더 목사 같아. 근데 다 날라가니까 저는 다 공천을 줘야 된다 그랬는데 다 날라가니까 시원은 하더라고요. 다 공천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는데 진짜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미워하지 않은데 시원해? 아니 작년에 그 난리가 제명한다고 난리가 났을 때도 본회의장에서 다 그 비명계 의원님들 제명해야 된다고 막 소리친 의원님들 알죠 누군지. 다 웃으면서 그냥 인사하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무섭다고 차라리 인사를 안 하고 지나치거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아니 문뚝뚝하게 그냥 목례하거나 이러는데 너무 반갑게 해맑게 제가 인사하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무섭대요. 저는 진짜 그냥 아무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 진짜 밝게 웃은 거였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그대로 투영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그나마 양심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냥 밝게 인사드렸어요. 솔직히 예. 이 부분은 제일 그 평생 따라다닐 것 같은데 이준석은 10억 벌었는데 본인은 딱 까먹고 다시 회복하겠죠. 아니 그걸 아직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저 장기 투자로 그냥 놔두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1년 반 놔두고 미치겠다, 거의 뭐 그대로 작년에 뭐 재작년에 샀던 기억하시죠? 거 기억하시죠? 2016년에 또 한번 박살 나가지고 제가 코인 투자하지 말라 그랬던 거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항상 폭락장을 겪어가지고 마음이 다 평온합니다. 뭘 잘 기억 안 나? 그때 그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던 분들도 다 자기만 그 집어넣었다가 다 박살 나가지고 같이 JTBC 우리 나 남고기 때문에 누나들 막 그 누나들이 다 손해 보고 근데 오히려 그 누나들은 전부 다 걱정을 해줬어. 남고기가 제일 많이 손해 봤을 텐데 왜 저러냐 이제. 근데 그 누나들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뭐 300만 원 뭐. 그렇죠. 맞아요. 그때 아이고 다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그때 그렇게 되면서 원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걸 전세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다 날리고 그때도 다 폭락해서 전세금만 딱 남아가지고 그때 레알 제가 그랬습니다. 아파트를 사라. 맞아요. 거기 사야 돼. 근데 아니에요 형님. 그때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절대로 아파트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는다고 부동산 그때 저희 집 앞에 변 사장님께서 계속 사라고 막 하고 다른 어떤 부동산 사장님도 사라 그랬는데 제가 아닙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세로 들어갔죠. 오죽했으면 저한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맞아요. 형. 부동산 중개인이 있는데, 형 진짜 사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사야지 지금 사야지. 그래서, 아니에요. 저 끝까지 믿어볼게요. 그래서 현실은 어떻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안 사고 국회의원도 그때 잘리고 그때 아파트는 날아가고 안 사고 샀으면 그 부동산 18억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와, 야.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믿었기 때문에. 에라이. 자,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본인이 썼던 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그리고 신문지상에 도배가 됐지만 오히려 이 얘기 조국 대표와 각을 세운 이 얘기가 말이 안 달아졌어요. 의외로. 아니 저 이거 각을 세운 게 아니고요. 아니 왜 읽어도 이렇게 각을 세운 게 아니 각 세운 거 아니라니까. 각을 세운 거지. 각 세운 거 아니에요. 뭘 각을 세운 거 이 사람. 완전 틀렸습니다. 아니 원래 글 쓸 때 느낌표도 안 쓰는 분이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는 것은 전남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하십시오. 느낌표 두 개 치는 거나 처음 봤어. 아니에요. 각을 세운 거 아니야. 이 사람. 아니,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는 그래도 느낌표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거 여기 느낌표 여러분, 없어 보세요. 이런 분열 세력을 사타나 불러가라. 사타나 불러가라. 아니 제가 얼마나 조국 교수님 친하게 잘 지내고 다 최강욱 대표님이랑도 잘 지내고 다 그러는데 아니 본인 보세요.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느낌표가 없는데 그 다음 글에는 느낌표가 두 개가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 맨 첫 문장에만 느낌표가 네 개가 쓰여졌어요. 피디님 느낌표 좀 지워주세요. 아니 그게 제가 무슨 저는 제가 항상 강조한 게 절대 민주 진보 진영은 분열하면 안 돼요.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국정 운영을 엉망진창으로 하더라도 대선 때 가면 결국에는 1-2% 싸움입니다. 예. 1-2% 중도를 더 가져오는 애 많으냐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끊임없이 중도를 가져오기 위한 확장 정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 각을 세운 게 아니라 조국 대표님과 이재명, 조국 대표와 김경수, 뭐 김동연 다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분열하면 안 돼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도 함께 가는 거예요. 자매 정당이에요. 2인 3각 같이 뛰어야지. 그렇지만 비판은 하자. 아니라니까. 아, 여기 있잖아. 양당이 싸워야 될 거. 힘을 쏟아야 될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호남에서 이제 이게 경제 호남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호남은 민주당의 진보당에 이렇게 진보 정권에 뭐 표를 많이 주니까 거기서는 양당이 경쟁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궐에서 경쟁을 해버리면 지지자들끼리 그 선거 하나로 갈라져 버려요. 싸워버려요. 다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하기가 상당한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알겠습니다. 있어요. 저는 네. 그냥 그래? 김남국 의원님의 그 글만 읽어드릴게요. 아 잠깐만 조국 대표님께서 수백만 유권자들이 연방군수정당이라고 표를 줬습니까? 이재명 대표 표 90% 당선시킨 당원들이 거기 가서 군수정당 이기라고 표를 준 것일까요? 두 정당의 대표란 분들이 전라도 동네 가서 경쟁하라고 표를 준 것일까요? 아예 양당이 싸야 되고 힘을 쏟아야 될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오. 그리고 지금 너무 시원해. 아이 예. 그 시원한 게 아니라 그리고 너무 중요한 현안이 지금 다 여의도 있잖아요. 예.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되잖아요. 조국 예. 교수님 누구보다 더 시원하게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우고 있잖아요. 조국혁신당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민생을 챙기고 이 정부의 잘못한 점을 비판하면서 싸워야죠. 맞습니다. 함께 예. 예. 비판은 하되 싸울 필요는 없다. 아니, 당연하죠. 격공합니다. 아, 그럼요. 자, 김민석 아니, 잠깐, 최고위원도 예.
자, 이제는 호남에서 민주당이니까 찍어달라, 또는 그 반대로 민주당만 찍어주지 말고 우리를 찍어라 라는 접근법은 벗어난 때가 됐다 이러면서, 민주당은 호남의 발전과 비전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호남 대표 정당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을 찍어야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진짜 자부심이야. 이렇게 나오면 돼.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아, 나 요즘 김민석 의원님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박지원 원장님도 저, 네. 예, 저보다 한 시간 뒤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베낀 것 같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호남은 고인물이 썩는 곳이 아닙니다. 김대중 장보고 전봉준의 피가 흐릅니다. 개혁과 변화를 선도했습니다. 전략적 투표로 민주화를 선도했습니다. 조국혁 신하는 지난 총선 때 지민비조 괄목할 만한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도록 단결하고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후 총선부터 경쟁구도 혹은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목전에 두고 10월 지방 재보선부터 경쟁구도로 가면 진보 세력의 분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은 경쟁이 아니라 단결해서 정권 교체 매진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쓰는 사람, 제가 이 말을 쓰는 게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에요. 제가 정말 약삭 빠르고 그냥 계산하는 정치이면 이 글을 안 써요. 왜냐하면 이 글을 쓰면 정말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조국 교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특히나 조국혁신당의 당원들도 다 저를 예전에 촛불 함께 들었던 그런 봉사하고 그랬던 분들인데 싫어할 거예요. 근데 그리고 본인도 조국혁신당에 와서 나와서 당연히 그쪽으로 출마하라고 막 날렸죠. 근데 저는 개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이나 목표 이런 것들, 이 셈법을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정말 민주당이 집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이 윤석열 정권, 이 무도한 이 정권, 무능한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 다 크게 함께 가야 돼요. 저마다의 이 모든 욕심, 저는 그래서 제일 답답하고 화나는 게 김동연 지사 정말 얘기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 막 뭐를 막 대통령을 하겠다고 지금 하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본인이 대통령 하겠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지금은 윤석열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 지지율 올라가는 거예요. 당내에서 경선 이기겠다고 막 뭐 이렇게 막 긁어모으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저 김남국 의원이 두루뭉실한 게 아니라 이재명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의 정권 재판에, 그게 제일 중요한 그거에, 그 가장 큰 목적에 확실하게 비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너무 가까이를 보지 말고. 예, 맞습니다. 예.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진짜 우리의 진짜 목적. 예. 그걸 위해서. 예. 다 함께 가야 됩니다. 예. 절대 갈라지면 안 됩니다. 예. 갈라지는 거는 나중에 대통령 선거 당선되고 나서 축하하면서 갈라져도 됩니다. 예. 그때는 제가 이혼하게 해드릴게요. 예. 변호사로. 그렇지, 뭔가 진짜 나눌 재산 분할을 할 게 있어야 재산이라도 분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재산도 없는데 그냥.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너무 죄송하고 당원들께도 죄송하고. 예.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성수대로 TV가 잔인한 방송입니다. 한 시간짜리 방송인데 지금 여러분 지금 두 시간을 지금 밥도 안 먹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식사 하게 해드릴게요. 집에 가야 됩니다. 마지막 요거. 이 집에 가야 됩니다. 홍준표 시장 돼지 발정제 먹었냐? 문화예술인한테 시비 걸지 말고 차라리 민주당과 이재명과 싸워라. 이건 또 왜 갑자기 여기는 느낌표를 갖다 12개를 찍었어요. 아, 제가 아니 김기루 씨는 너무나 대중들에게 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우리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 배우시잖아요. 네. 근데 정치인이 왜 김기루 씨를 걸고 넘어져요? 홍준표 시장님께서. 아니 그뭐 김기루 씨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네. 아, 누구나 다 좋아하죠. 국민 배우잖아요. 그리고 김규리 씨가 뭐 총각이고 그러시니까 그와 상관없어요. 아니, 할머니도 좋아하시고 유부남도 좋아하시고 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예. 어린애들도 좋아, 청소년 좋아하고. 아니 그 김규리 씨가 정말 소신 발언을 하신 거고, 아니 김규리 씨도 그냥 국민으로서 여러 민생 현안에 대해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그런 어떤 현안에 대해서 소신 발언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정치인이 시비 걸듯이 탄압하듯이 홍준표 시장이 그거를 막 뭐 다그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게 맞냐고요. 맞아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되어서 정치 공방을 벌이고 싶으면 얼마든지 이재명하고 싸우라고요. 민주당하고 싸우라고요. 왜 M1 그 배우들하고
연예인하고 이렇게 싸우냐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민간 영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저는 정치인들이 언급하거나 시비 걸거나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 하여튼 이번에 이 김남국 의원의 네. 페이스북이 아주 화끈하게 이렇게 달궈지는 걸 보면서 김남국이 되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절대로 김남국은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예. 말하지만 저 제명하려고 했던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있다. 김남국 의원으로 반드시 보고 싶다면 성수대로가 튼튼하게 서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의원과 오랜만에 이렇게 합을 맞춰보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그래서. 재밌네요. 예. 막 두 시간이 막 훌쩍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지난번에도 재밌었는데. 예. 진짜 재밌는 시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